자, 꽤 유명해진 영상이 있는데요. 영상 하나 먼저 보고 보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2022년 11월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G20 환영 만찬에 참석을 했습니다. 당시 카메라는 각국 정상들이 자유롭게 담소를 나누는 현장 분위기를 담고 있었는데 화면이 바뀌면서 자리에 앉아 있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모습이 잡혔던 겁니다. 이때 김건희 씨가 윤 대통령을 향해서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라는 듯이 수차례 손짓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을 향해 김건희 씨가 뭐라고 말을 했던 겁니까? 영상을 보면 김건희 씨 입모양을 미루어 볼 때 윤 대통령이 다른 곳을 보니까 팔을 툭툭 치면서 그 여보 그러지 말고 지금 나가 가서 좀 대화 좀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고 그래라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당시 인도네시아 순방에서 김건희 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하는 일정들 외에 개별 활동도 따로 한 것으로 보도가 됐죠. 캄보디아 일정 중에 심장 질환을 앓고 있다는 현지 어린이의 집을 찾아서 사진을 찍어 언론에 흘리고 야당으로부터 외교 결례, 보여주기식 선행 등의 비판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네, 물론 부부니까 격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동남아 순방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격으로 정상회의에 참석을 한 것입니다. 즉 공적인 자리인 겁니다. 그런 자리에서 어디에서 카메라를 들이대는지 알 수 없는 수많은 눈이 있는 공식석상에서 일국의 대통령에게 손짓으로 저렇게 나가라 하는 그런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 행위만으로도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문제는 백엔닛 송사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백엔머리 송사라고도 하는데요. 아내가 남편에게 잠자리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속삭이며 청하다라는 뜻으로 의미를 좀 조합해 본다면 바깥 일을 주로 하는 남편이 아내한테 의견을 구하고 결정을 구하는 일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백엔닛 송사라는 말처럼 실제 그런 일이 벌어졌단 것을 증명해 볼 수 있는 사건이 최근에 있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바로 김건희 씨와 최재형 목사 단둘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공개가 된 겁니다. 김건희 씨는 국민의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등 양당 모두에 대한 비호감을 표시하면서 제가 남편이 검찰총장 출신에다 검사 출신이다 보니 정보가 상당히 많은 편이다. 상상 초월이다 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건희 씨는 상당히 많은 분량으로 최재형 목사와 카톡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마치 자신이 엄청난 정보들을 아는 사람인 양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설령 그것이 소위 진영 갈라치기를 위한 지어내기식 말이었다 할지라도 실제 윤석열 검사를 통해 얻어낸 수많은 정보들을 자신만의 생각으로 필터링해서 어떤 결론들을 만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김건희는 일반인이 알 수 없는 수사 검사, 그것도 최고층 검사만이 알 수 있는 은밀하고 내밀한 정보들을 많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영상 하나를 보시겠는데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청문회 당시에 발언했던 내용입니다.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얘기하는데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하면 어느 정부가 그나마 중립적입니까? 중립을 보장하고 있습니까? 제 경험으로만 하면 뭐 대통령 측근과 뭐 형 뭐 이런 분들을 구속을 할 때 뭐 별 관여가 없었던 것으로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나고요. 자, 예. 현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은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수사했던 수사 검사였습니다. 윤석열 검사는 이명박 BBK 사건에 대해 과연 어떻게 수사하고 결론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지 그가 어느 사석에서 토로한 내용을 저희 열린과음TV가 공개했던 바 있습니다. 저희 이제 저 사건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명박이가 29살짜리 애한테 저렇게 내다봐에 당해갖고 저렇게 피해 입을 정도고 하고 사람이 가볍다. 누가 말하고 뭐 호기심이 누가 있어 거기에 그냥 다 빠져가지고 박영선 의원 자기 차에 태워가지고 뭐 어디 같이 가면서 차 안에서 아니 저 박 기자도 기자이시죠. 박 기자도 좀 투자해. 박 기자도 좀 투자해. 뭐 이랬다는 거야. 자기가 BBK 적어봤는데 BBK에다 돈을 넣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광범위하게 그냥 BBK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명박이 그 당시에 그런 금융 그 구조도 잘 모르는 게 아니냐.
파이낸셜 스트럭처 제대로 모르고 그때가 왜 무슨 뭐 닷컴 붐에다가 뭐 IT 붐에다가 저 외환위기 이후에 그냥 갑자기 그냥 막 그런 붐이 일어날 때 이명박도 정신없이 올라가다 박은 건데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국가를 운영하려고 과연 능력이 되냐 이걸로 봐야 됐어. 예, 윤석열은 자신이 수사를 맡은 BBK 사건에 대해서 이명박을 일컬어 김경준에게 내다봐이 당했던 어리숙한 인물로 규정하며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국가를 운영하면 과연 능력이 되냐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특수통 검사로 잔뼈가 굵었던 윤 대통령은 MB 정권 초기부터 잘 나갔던 검사로 2013년 초부터 시작된 BBK 특검에 파견돼서 MB의 대선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수사를 했지만 무혐의 결론을 내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바로 그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권에서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검찰총장에 임명되자 이번에는 MB를 때려잡고 20년형을 구형하는데 또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자신이 대통령에 오르자 이명박을 사면 복권시켜주기도 했습니다. 즉 윤석열은 그야말로 같은 사건을 손바닥 뒤집듯하는 정치검사의 면모를 그대로 보여줬던 전형적인 검사, 전형적인 정치검사였던 겁니다. 윤석열의 BBK 특검팀은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모두 무혐의라고 결론을 냈었습니다. 이명박 정권 당시 천문학적 세금만 날려보낸 사업으로는 조 원이나 든 사자방이라고 불리는 사대강, 자원외교, 방위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명박 정권 초기부터 대대적으로 강행했던 자원외교권에 40조 원 가량이 투입됐는데 대부분 수십조 원이 손실이 난 것으로 잘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이명박 정권의 대표적인 자원외교 재난 사례로는 지난 2009년 석유공사가 4조 5천억 원 이상을 들여서 인수한 캐나다의 정유회사 하베스트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휴하의 검찰은 그렇게 수십조 원의 혈세를 날려보낸 자원외교 비리에는 천하태평이었습니다. 그랬던 윤석열은 최근 대통령에 오르고 이명박과 똑같은 자원외교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 입으로 폄하를 했던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말입니다. 지난 6월 아프리카 48개국 정상을 초청해서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의에서 25개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통해 한 아프리카 핵심 광물 대화를 출범하기로 하고 핵심 광물 협력 MOU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즉 이명박의 자원 외교를 윤석열이 다시 하겠다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미국에서 나온 통계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광산 개발하는데 걸린 시간이 평균적으로 15.7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통계를 보면 토류 개발, 광산 개발이 성공할 확률은 고작 1.5%, 10.5%도 아닙니다. 1.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확률에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국민, 바로 여러분들의 세금을 또 때려받겠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국민들에게는 1인당 25만 원을 현금도 아니고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 법안에 대한 민주당 법안 의결에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포퓰리즘적 현금 나눠주기 식이라면서 민주당의 지원 정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1인당 25만 원씩 나눠주는 건 절대 반대를 하고 아프리카 가나에 엄청난 빚을 무려 13조 원이나 부채 상환 유예해주겠다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언제 내전이나 쿠데타 등 정치 상황이 불안한 아프리카의 공적 개발 원조 100억 달러 규모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아프리카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무역과 투자를 증진하기 위해 약 140억 달러 규모의 수출 금융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MB 정권 BBK 수사 검사였을 뿐만 아니라 2016년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검 수사팀의 수사팀장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윤석열 검사는 박근혜 게이트를 수사하면서 얻게 된 각종 정보들을 과연 혼자만 알고 있었을까? 아니면 2012년에 결혼한 한 침대에 한 이불을 덮고 자고 있는
부인 김건희 씨에게 백엔니 송사라는 말처럼 자신이 수사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은밀하게 말했을 가능성은 과연 전혀 없었을까? 2012년 윤석열과 김건희가 결혼한 직후 2013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과 창조경제 세일즈 정상외교란 이름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를 이용하여 당시 박근혜 정부 핵심 과제인 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경제협력을 하는 게 어떤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도 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수사팀 팀장이었던 윤석열은 2017년 서울중앙지검장에 오릅니다. 그리고 2019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 됩니다. 윤석열은 검찰총장에 오르자 취임 인사차 국회를 방문해서 최순실이 숨겨둔 재산이 상당히 많을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취임 인사를 위해 오늘 국회를 찾아 여야 당대표들을 예방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에게 옥중 서신을 보내 재산을 빼돌리려 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윤 총장은 검찰이 이미 최 씨 재산에 대해 상당 부분 보전 조치 해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면서도 상당한 은닉 재산이 있다는 내용에 대해선 동의하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당시 윤석열은 최순실의 재산 은닉 의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재산을 숨긴 것 같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스터리한 부분이 있다. 국세청과 공조해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만 최 씨의 재산 상당 부분에 대한 추징 보전을 마쳐서 이후에 몰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즉 수사를 했기 때문에 추징 보전을 마쳤다. 그래서 몰수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밝힌 겁니다. 즉 검찰이 국세청 등과 공조해서 최순실에 숨겨놓은 재산을 찾고 있다고 말을 했던 겁니다. 최순실 재산을 몰수했다고 믿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몰수를 하지 않았다라면 과연 그 많은 최 씨의 재산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누구의 주머니에 들어가 있을까요? 윤석열이 검찰총장에 올랐을 때 많은 사람들은 적폐청산의 적임자로 박영수 컴팀에서 다하지 못했던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추가로 파헤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도층이 당시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윤석열의 그 말에 매료화돼서 투표를 했던 거죠. 수많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윤석열은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최순실이 해외에서 숨겨놓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재산이 무려 10조 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던 만큼 반드시 파헤쳐야 했던 부분이었는데 이명박도 해외 은닉 재산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었는데 다들 무혐의 처분해버렸고 그 돈은 어디로 흘러갔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명박이가 재임 기간에 수십조 원의 혈세를 낭비한 4대 강이나 자원외교 그리고 포스코 비리라든지 방산비리 등이 일어났는데 그 과정에서 수많은 돈을 축적했을 것이란 언론 보도가 쏟아졌는데도 말입니다. 마치 전 재산이 29만 원이라고 우기면서 늘 초호화 생활을 즐기다가 여생을 다해서 죽어버린 전두환의 말을 또 사람들이 믿을 거라고 여기는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그 많은 돈, 국민들의 세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 마약 관리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라면서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을 정부가 만듭니다. 모든 마약류 의약품에 RFID 태그를 부착해서 생산부터 유통, 판매, 재고 관리까지 전 과정을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도 환자들에게 투약되는 마약류로 구분되는 의약품들은 그 시스템에 의해 관리가 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는 진짜 시중에 유통되는 필로폰, 대마, 물뽕으로 불리는 GHB 등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것들은 아예 해당 시스템에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연히 향정신성 의약품 으로 분류가 법적으로 되어 있는 뭐 예를 들어서 필로폰 같은 거죠. 흔히 히로뽕이라고 불리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국내에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대략적 추정만 할 뿐이지 전담해서 제대로 관리를 하는 과학적 체계가 없다라는 말씀인 거죠. 예, 물론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에 마약범죄수사계라는 곳이 있고 각 예하 지방경찰청마다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가 있기는 합니다.
문제는 마약이 국내로 유입되는 통로가 선박, 즉 배 아니면 비행기인데 그렇죠. 북한으로 올라면은 육로는 북한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쪽으로는 네. 못 오고요. 네. 그래서 배 아니면 비행기로 들어오는 그 루트를 통제 관리하는 공기관은 경찰이 아니라 관세청이라는 점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마약을 수사하는 경찰 따로, 마약이 들어올 통로를 관리하는 관세청 따로 놀고 있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경찰 조직과 관세청 조직 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서 정예 요원들을 선발해서 별도 조직으로 운영하는 게 얼핏 생각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조직은 없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나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조직이 없습니다. 경찰 그리고 관세청 등 국가 공조직이 따로 일처리를 하다 보니까 사건이 터지면은 공조를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각 조직마다의 특성도 다르고 업무 협조도 일선 공무원 얘기를 들어 보면 하세월이다. 너무 네.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범죄는 기상천외하게 날로 새롭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조직이 제대로 뒤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터지고 경찰이 수사하면 그때 가서 검찰이 나서기 때문에 모든 마약 수사의 하나부터 열까지 누굴 기소하고 누굴 빼서 무혐의 처리할지는 검찰의 손에 달려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건희 씨는 최재형 목사와의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제가 남편이 총장 출신에다 검사 출신이다 보니 정보가 상당히 많은 편이다. 상상 초월이다. 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열린공감TV는 오늘 또 하나의 유의미한 증거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저희 열린공감TV가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부터 윤석열 검찰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문을 닫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보도고의 첫 시발점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열린공감TV는 정말 목숨 걸고 취재하고 있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0일 토요일 열린공감TV는 공짜장설전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취재원이 제보를 해온 내용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과 한동훈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를 했었었어요. 네. 갑자기 검경에 마약을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당시 경찰은 특히 마약 수사 전담팀을 막 꾸리기도 했었거든요. 네. 마약팀 소탕은 곧 실적이고 승진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요, 5만 원권이 2009년 6월 최초 발행한 이후에 지금까지 예. 약 100조가 넘는 돈이 현금으로 발행이 됐다고 오, 합니다. 예, 예. 근데 이 중에서 40%만 회수가 된 거예요. 나머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60%는 60조 원은 현재 시중에 있는 겁니다. 검은 돈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지하 경제를 뜻합니다. 우리나라 경제 화폐와 현금 거래 중심의 캐시 이코노미가 확대되고 있는데 즉 지하 경제가 확대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인 지하 경제가 사채죠. 대략 7, 80조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사채 이후 또 규모가 큰 그런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설마 마약이라는 얘기를 지금 네, 하려고 하는 겁니까? 마약 시장이 맞습니다. 네, 맞아요. 무려 2, 30조입니다. 마약 시장 규모가. 25일 대검찰청이 2023년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필로폰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향정 사범은 지난해 1만 9,556명으로 전체 마약류 사범의 70.8%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한국이 신흥 마약 시장으로 떠오르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공급 확대와 수요 급증 그리고 거래 채널이 확장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한국에서 마약이 여타 동남아 국가에 비해서 훨씬 비싸게 거래되는 게 크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한국으로 필리핀이 유입되는 경로는 크게 세 곳입니다. 중국, 대만, 동남아, 멕시코 네. 등 남미. 문제는 동남아산이에요. 동남아. 동남아 중에서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이 주요 공급처인 나라들인데요. 그들 나라 중에서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에서 공급되어 들어오는 루트가 차단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남는 거는 말레이시아산입니다. 네. 문제는 윤석열 정권 들어서 말레이시아에서 들어오는 마약이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려 12배. 예, 예. 12배가량 급증을 했습니다. 마약이 한국으로 들어오려면 방법이 뻔합니다. 네. 비행기 배 네.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 세관을 통과를 해야 하는. 육로로 들어오려면 북한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불가능하지. 불가능합니다. 비행기 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마약이 국내로 반입이 되려면 반드시 통과를 해야 할 곳이 바로 세관인 거죠. 그렇죠. 세관을 통과한 마약들이 국내에서 팔린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보통 세관에 다 걸려요. 그런데 세관과 공조하고 짠다라면 윤석열 정부는 말레이시아산 한국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말레이시아 정부가 공조해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약과 전쟁을 선포한다고 하면서 다 마약 거래성들을 다 청소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국민 모두가 투약할 용량이 반입이 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최근에.
시가 2,220억 상당의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한 국제연합 마약 조직이 검거가 됐는데요. 네. 지금까지 경찰에 적발된 순수 필로폰 유통량 가운데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당시 경찰 수사팀은 세관 직원과 짜고 마약을 통과시켜준 세관 직원들까지 잡아들이면서 대대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언론에 막 보도를 하면서 알리기도 했었는데 또 하나의 수사 외압이 이제 터지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막 칭찬을 하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용산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 세관은 빼라. 뭐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그렇지, 있어요. 그렇지. 예. 이유가 뭘까요? 왜 세관과 국내 유통단체와 연루가 되어 있다고 보는 이 경찰의 수사를 무마시키려고 했을까요? 용산이 보호하려고 한 세관은 과연 왜 그랬을까? 이유가 궁금합니다. 결국 그 세관이요. 복직까지 됩니다. 네. 근데 용산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고 또 이제 대통령실과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관을 통과해야만 마약이 유통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예. 비행기 아니면 배거든요. 예. 근데 세관과 짜고 마약을 유통시켰다고 하면서 경찰이 잡았어요. 네. 근데 그 세관을 풀어준 거죠. 결국 그 마약은 압수를 했겠지만은 유통이 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레이시아산 그 업자들 중에서 네. 다른 업자들을 잡아들이고 네. 누군가가 비호하고자 하는 업자만 풀어주거나 그들만 유통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독점적 지위야? 여기서도 시장 논리가? 독과점이 됩니다. 아유. 네. 그러면 대통령 내외 대통령이 순방을 많이 가잖아요. 예. 수행원 200명 정도 되잖아요. 예. 그 사람들은 어떻게 세관을 통과할까요? 전 청와대에 근무했던 현 민주당의 최용선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계시는데 그분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서 보통 이제 대통령 수행원들하고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잖아요. 그렇죠. 뭐 대략 한 200명 규모로 많이 가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 세관 보안 검색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그 보안 검색대를 거치고 네. 그 입국할 때 그 세관 신고서 작성을 하고요. 네. 그 공항이랑 똑같이 그걸 제출하고 나갑니다. 대통령 내외도 동일한가요? 거기는 외교 행랑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네. 그 외교 행랑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 외교 행랑에 대한 것은 뭐 세관이라든가 어디서 따로 보안 검색을 하는 경우는 모르는 거고요. 그렇죠. 그거는 얘기 전에 그래서 박근혜 때 외교 행랑으로 네. 그 좌변기를 들고 나갔잖아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또 우리가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는 그 프로세스가 아니기 때문에 네. 별도의 내용들이 거기에 들어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수행원들의 짐은 그러면 일반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의 입출입 심사와 똑같이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건 똑같습니다. 네, 그건 똑같습니다. 그거 외에 따로 경호처에서 뭐 2중, 3중 검열 검색을 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아,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1호기에 준하는 폭발물이나 이런 것들은 더 엄격하게 할 수도 있는데 네. 그 통상적인 절차에서 우리가 세관 절차나 이런 것들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이제 보안 문제, 폭발물에 대한 보안 문제 이런 것들은 더 엄격하게 하죠. 방금 들으신 것처럼 네. 대통령 내외만 행랑, 외교 행랑을 이용할 뿐이고 나머지 200명 정도에 대한 수행원들은 똑같이 네. 인천공항, 김포공항처럼 다 그렇게 세관에서 검색을 받고 나간다고 네. 합니다. 그런데 이 유통되는 마약이 결국 독과점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시장가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더 올라가겠죠? 저희가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열린공감TV가 주목하고 있었던 곳은 최은순이 있었던 온유여행이었습니다. 김진우. 네, 김진우. 네. 김진우와 최은순이. 그 두 명이 있는 그 온유여행을 주목하고 있었는데, 네. 온유여행에서 들락달락거리던 그 차를 저희가 주목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 예, 예, 예. 이 차주를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 차주의 행방을 찾았습니다. 네. 아, 여기 혹시 무인텔이 그. 맞습니다. 댓글 세력으로 네. 의심되는 세력이 네, 있었던. 맞습니다. 네. 그 차주의 행방을 찾아냈어요. 네. 그 이 차주가 최모씨라는 분인데 이 사람에 관련된 제보를 받았습니다. 예. 한번 제보를 재연을 했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회장 말레이시아에서 사업하는 사람 맞고요. 저는 씨를 통해 말레이시아 살 때 소개받아서 공도 좀 몇 번 같이 치고 밥도 먹고 했던 사이입니다. 재작년쯤일 거예요. 함께 공치는 멤버들이랑 막 라운딩 끝나고 나오는데 누가 찾아왔다면서 같이 점심 먹자고 해서 함께 동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이름을 마이클이라고 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솔직히 말레이시아에서 교포사회에서 무슨 일로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정말 이상해요. 네, 제안을 했는데 이상하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차의 주인이 저 마우바우의 차주가 마이클 네. 최인데
아니야. 이 차주가 마이크 철한 사람과 함께 골프를 치는, 아, 치는 멤버인데. 멤버인데 거기서 이제 소개를 받은 거죠. 소개를 받았는데 그 마이클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잡힌 거예요. 이번에 그 말레이시아산 관련돼서. 아, 그래요? 주범으로. 오, 네. 마이클이? 그 마이클이 그 마이클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소름이 쫙 쏟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소름이 돋았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 열린감TV가 공개할 문서는 바로 김건희 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을 했던 지난 2012년 즈음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가 내연남으로 알려진 김충식이라는 사람과 이 사람이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장인으로 알려져 있고 통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과 함께 둘이서 앞서 영상에서 언급해드린 동남아 마약 거래의 주요 거점이자 루트로 알려져 있던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해외 투자 개발 공사를 설립하려 했다라는 결정적 증거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열린공감TV는 지난 2012년 12월경 윤석열 대통령의 장인으로 통하는 김충식 씨가 주도적으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의 주식회사 한국해외투자개발공사를 설립하려 했다는 문서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증거를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네. 먼저 화면에 보시는 문서가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위원회와 한국해외투자개발공사로 추정되는 메모랜덤 오브 언더스탠딩, 그래서 서로 뭔가 결론을 내기 전에 서로 당신을 신뢰하고 그 초안을 작성한 문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한국해외투자개발공사라는 곳은 현재는 없는 거죠? 맞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이렇게 이름이 긴 카인드라는 곳은 존재하는 것 같은데 네. 카인드로 알려진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출자사들이 대한민국 정부, 토지주택공사, 수출입은행 등 공기관들입니다. 네네. KIND는 공식적으로 국가공기관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해외 프로젝트 기획과 타당성 조사, 지원, 또 프로젝트 정보 제공, 금융조달 능력 등 제고 등 투자개발 사업의 전 단계를 지원하는 해외개발 사업을 도와준 국가기관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저 당시에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위원회에서 보낸 양해각서 초안이 있는 한국해외투자개발공사라는 곳은 애시당초 만들어지지도 않았던 곳인데 한국해외투자개발공사라는 이름으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의 양해각서 초안을 보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당시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와 얘기가 된 게 아닐까요?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위원회의 가칭 주식회사 한국해외투자개발공사 이름으로 활동하기 위해 이사장의 이름으로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 일단 공란으로 하고 인도네시아 측과 조율하기 위한 투자 양해각서 초안으로 보입니다. 이사장을 누구로 하려고 했던 겁니까? 네, 저희가 자주 말씀드리는 바로 현 윤석열 대통령의 장인으로 통하는 김충식이라는 인물입니다. 문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도네시아 그리고 말레이시아 한국투자청 BKPM이 약자인데요. 네. 설립 임원진 명단이 보입니다. 이사장 김충식 한국교양문화원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사분들이 어마어마한데요. 삼성그룹 꿈 장학재단 이사장인 손병두 씨도 들어가 있고, 어휴, 양승택 전 정보통신부 장관도 들어가 있고, 공정거래위원장 이남기 씨도 들어가 있고, 야, 이거 뭐 국토관리청장 권경수 씨, 세계태권도연맹회장 조정원 씨. 자, 그런데 여기 최은순 씨는 왜 들어가 있는 겁니까? ESIND 회장 최은순, 김충식이가 이사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실제 이 투자청 설립이 이뤄진 겁니까? 투자조정위원회에 이명박 정부 당시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보낸 감사 편지입니다. 네. 국문으로 번역한 내용의 문건도 있었는데요. 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인도네시아 투자청장께 우선 인도네시아의 경제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청장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인도네시아 투자청의 한국 지청 설립 결정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우리는 인도네시아와 한국 간의 투자와 교역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실제 국토부 해양부 장관이었습니다. 가짜가 아닙니다. 예, 2대 국토해양부 장관이었습니다. 네. 저 감사 레터만 보면요. 네. 투자청 한국지청 설립 결정이 된 걸로 보여요. 네, 한국지청 그래서, 설립 네. 결정이 감사드리며 여기 보시면 네. 빨간 박스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네. 근본 인도네시아 투자청의 한국지청 설립 결정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라고 적혀 있잖아요. 예, 예. 결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국토해양부 장관이 거짓으로
뭐 없는 얘기를 할 일은 없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국가 간 문서로 보고 있고요. 아, 국가 간 문서가 또 이제 또 오고 가죠. 왔다 네, 갔다 하지요. 예, 맞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다른 문서도 오고 갑니다. 야, 이건 진짜 국가 문서네요. 네, 뭔가 아유, 지금까지 딱 있네요. 뭐, 디자인부터 뭐, 있습니다. 네, 네. 화면에 보시는 공문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국과 무역 투자 촉진을 위한 특별 자문관으로 권정상이라는 사람을 위촉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바로 그 문서입니다. 네, 저 문서는 뭐 그냥 빼박 증거인데요. 아무리 봐도 국가 문서인 것 같습니다. 저걸 저희가 위조할래요? 위조할 수도 없겠죠. 그렇죠. 자, 그럼 말레이시아와 연관된 문서도 있는 거죠? 예, 말레이시아와 연관된 문건도 있었습니다. 네. 윤석열 장인으로 통하는 김충식 씨가 말레이시아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방위산업업체와 관련된 의혹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탐사 전원 오는 김충식 씨의 집무실에서 또 다른 문서 하나를 발견했다. 에어로트리라는 회사의 소개서였다. 얼핏 지나칠 수 있는 해당 소개서에는 주요 사업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해당 회사는 말레이시아의 항공우주회사인데 쿠알라룸푸르에 소재하고 있는 유명 방산기업이다. 국방부에 작년 5월경 말레이시아와 2.3억 달러의 방산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도대체 왜, 무슨 이유로 말레이시아 방산업체의 회사 소개서가 김추식 씨의 집무실에 있는 것일까?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을 버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확보한 문서들 중에 또 하나의 의심 가는 문서가 발견이 된 거죠. 저희가 현재 확보한 이 문서는 네. 인도네시아 그리고 말레이시아 등에 투자를 할 사람들의 명단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네네. 또 익숙한 사람의 이름들이 보입니다. 네, 볼까요? 예, 김충식이라고 되어 있네요. 있습니다. 네. 그 대통령의 장인으로 통하는 김충식이고 네. 김진한, 김건희의 막내 동생. 네, 김진한. 맞습니다. 네,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김진우네요. 예, 네. 맞습니다. 김진우와 김진환. 그러니까 네. 김건희 씨와 오빠 동생 관계가 되겠죠? 뭐 저 문서에 있는 김진한, 김진우가 실제 네. 윤석열의 처남들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죠. 어렵습니다. 김 씨고 진우, 진환이라는 이름이 뭐 그 희귀한 이름은 아니니까요. 동명이인일 네. 수는 있어요. 그렇죠. 네. 하지만 김충식이라는 사람 밑에 네. 저 김진환, 김진우라는 이름이 달려있는 곳 봐서는 뭐가 많이 석연치 뭐 않습니다. 가능성이 뭐 많다고 볼 수는 있겠죠. 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 문건에 적혀있는 김진환, 김진우라는 이름이 김건희 씨의 동생이거나 오빠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무튼 저희가 확보한 문서에 의하면 김충식, 김진환, 김진우라는 이름이 말레이시아 등에 투자를 하기 위한 문건이 발견이 되었다라는 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열린공감TV 취재팀에게 알려온 취재정보원에 의하면요. 이 당시부터 소위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네요. 동남아 지역에. 예, 예. 거기서 생산된 원료를 말레이시아라든가 혹은 인도네시아로 갖고 와서 마약을 가공한답니다. 마약을 가공해서 이제 여러 나라로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이렇게 마약을 가공하는 나라의 다양한 인적 관계를 형성한 사람들이 있고 그들과 인맥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아까 어떠한 정보원이 말했던 네. 최모 회장으로 네.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최근 윤석열 장모 최은순 씨를 만나러 갔다라는 첩보를 입수를 했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재를 하고 있는 중이었고요. 그의 이야기를 한번 재현을 해봤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이 이명박 BBK 특검 수사검사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게이트 특검 수사팀을 실제 이끈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이 그 전 정권이 얼마나 해먹었는지,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떻게 해먹어야 합법이고 불법인지, 그리고 안 걸리고 해먹을 수 있는지 수사를 하면서 잘 알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장관을 칠 때 내가 사모펀드 좀 잘 아는데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 말은 사모펀드는 바로 불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재산을 물려받은 재벌 2, 3세들이 아니고서 누군가 자신 생애 월급만으로 그것도 검사, 판사해서 공무원만으로 수백억을 벌 수 있겠어요? 한국에서 그 돈 벌려면 땅이 최고다란 말이 있었는데 이젠 그것도 힘들어요. 땅덩어리는 좁고 오를 대로 오를 곳은 다 올랐거든요. 돈을 최단 시간에 빠르게 벌 수 있는 방법은 주식이나 펀드밖에 없는데 그것도 내부 정보를 모르면 100점 배패합니다. 확실하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정보가 있어야 해요. 그런데 어디에도 자금 출처가 드러나지 않는 떼돈을 벌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마약 시장입니다. 이 첩보원의 첩보 내용은 그 진위를 아직 확인해 드릴 수 없고요. 계속 취재 중이다라고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분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 이번 인천세관 마약 프리패스 사건과 무관치 않겠다라는 의혹을 제기할 만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저희가 오늘 보도를 다 해드리지 못한 또 다른 증거들과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후속 보도를 통해서 속속 보도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인천세관은 조직적으로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국내 밀수를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지난해 9월 한국 말레이시아 중국인으로 구성이 됐던 마약 조직원 26명을 검거하고 필로폰 총 27.8kg, 무려 834억 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조직원 6명이 필로폰 4에서 6kg를 몸에 부착해서 인천공항을 통과했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세관 직원들의 협조가 없이 가능한 일일까? 그리고 이때 잡혔던 사람이 마이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취재하고 있는 사람과 동명이인일 수도 있고 같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좀 더 취재를 해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씨는 최재형 목사와의 카톡 대화 중에 제가 남편이 총장 출신에다 검사 출신이다가 보니 정보가 상당히 많은 편이다. 상상 초월이다. 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모르는 정보, 시청자 여러분이 모르는 일들이 매일매일 누군가는 그 정보에 접근해서 이를 도모하고 버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독과점, 즉 자신 외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독과점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돈을 그것도 어마어마한 돈을 끌어모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